여긴 어디? 오늘은 무슨 날? 우리는 누구? 다 같이 놀아볼까요? Here we go. 맞이해가지고 저희 그라나다가 귀엽게 이런 물고기 머리띠도 써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린이 친구들 눈에 마음에 들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저희가 이렇게 오늘 축제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요.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조금 함께 즐길 수 있는 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 부모님 세대는 모두 다 아시는 노래인데요. 신중현님의 미인이라는 곡입니다.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. 다들 아시는 곡이죠? 네, 감사합니다. 어린이들도 벌써 아는 노래네요. 네, 아신다면 함께 박수도 치시면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같이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방금 들려드렸던 곡은 신중현님의 미인이라는 곡이었는데요. 네, 그러면 세 번째 곡으로 아름다운 강산 바로 이어서 들려드릴게요. 들려드릴 때가 됐습니다. 저희 곡을 이제 들려드리고 가보도록 할 건데요. 저희가 이번에 디지털 싱글 두 번째로 낸 쇼킹이라는 곡입니다. 굉장히 에너제틱하고 락 사운드의 국악기를 손으로 얹어서 유니크한 곡이니까요. 여러분들 마지막 곡 신나게 들어주시고요.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. 바람 따라 움직이는 봄이 나도 그 집
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퓨전 국악 밴드 그라나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퓨전 국악 밴드 그라나다의 무대였습니다. 감사드리겠습니다.